이제 오늘부터 다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버가모에서 한 80여 킬로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널따란 평평한 비옥한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성격은 이렇게 직물, 그러니까 옷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염색 중에 제일 내기가 어려운 빛깔이 어떤 빛깔인지 아세요? 예, 자주색, 자주색. 저도 이제 잠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색 그 약품들이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독해요. 그때 아주 그 악취, 저는 냄새를 잘못 맡는데도 그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지금도 이 뇌리에 기억이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한 약품들을 쓰죠. 그중에 이제 가장 내기 어려운 빛깔이 자주색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염색업이 특별히 발달을 했고, 특별히 그 종교적으로는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뭐 굳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아폴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도시는 그 아폴로를 신으로 숭상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차피 이 지역도 로마 제국하에 통치권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도 당시에 뭘로 인식이 돼 있었죠?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신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폴로 신의 아들이었고, 또 맞물려 시대의 흐름과 같이 황제도 신의 아들로 이렇게 불리워지곤 했습니다. 이런 도시적 배경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 상업의 종류마다, 뭐 예를 들어서 옷감 장수면, 여러분 이 지역 출신의 옷감 장수 중에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루디아,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루디아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댁, 리디아에서 온 여자, 뭐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직종의 상업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직종마다 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이라고도 불리우죠. 근데 그 당시 길드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에요. 그 길드마다 가입이 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그러면 들어가면 되지. 뭘 주저할 이유가 있나?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다. 길드는 반드시 그 신전 안에 식탁 교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일환으로 신전 창기들과 음행이 이루어지는 연장선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이런 현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부정한 거래가 배경이 된이 회식에 참석을 해야 되나?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런 현실적 갈등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당연히 두아디라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왜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 모임에
여러 경제적인 현실적 손실을 각오하고 안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 같았다고 돼 있죠? 예, 불꽃 같고. 이건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제가 일곱 교회를 이제 순례하면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자기 설명을 똑같이 했습니까? 다르게 했습니까? 다르게 했죠. 다르게 한 데는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그 은밀한 동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교묘히 감춰져 있는 어떤 불순한 동기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묘사가 뭐냐 하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건 금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심판, 그 불순한 동기들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석 같은 발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묘사를 잘 보세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마 계시록에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거나 처음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뭐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특정지어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 배경을 설명할 때 이 도시에 뭘 강조했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뭘로 숭상되던 도시예요? 신으로 숭상되던 도시고,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의 아들로 호칭되던 시대입니까? 신의 아들로 호칭되던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적, 도시적 배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뭘로 호칭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로마의 황제가 신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신화로 만들어 놓은 태양의 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더더욱 신이 될 수도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음 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9절은 최종적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임하실 최종적 심판을 설명하는 거라면, 7절 시작할 때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어떤 시대에, 로마 시대에, 어떤 도시에서,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할렐루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절을 볼까요? 19절,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자기 모습의 소개를 의미를 담아 설명했다면 이제부터 그 이유, 왜 이렇게 자기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 잘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그랬어요. 여기 사업이라니까 이게 좀 모한 번역인데 새번역 성경만 봐도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엘곤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 비즈니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번역이 좀 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엘곤, 내 행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뒤에 행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잘 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어떤 행위? 무슨 실적을 내고 비즈니스의 결과물을 내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가지 소개된 구성 내용을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뭐에 대한 덕목입니까? 우리 성품과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내면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뜻밖이죠? 우리가 행위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성품. 자,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잊어버리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근데 그 표대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나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70주년을 맞는 3.1교회 표어와 굉장히 유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고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나 나타나는 비주얼한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여기 행위라는 말이 엘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표현이나 여기 행위라는 표현이나 의미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 때도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 헷갈려가지고 대답을 잘 주저하시던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칭찬이죠. 처음에는 이 교회가 처음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도 그저 그랬고 믿음도 시원찮았고 인내나 수고에도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은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처음 출발은 지지부진하고 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인생은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갈수록 윤택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윤택해지는 게 맞습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날짜 계산이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거꾸로 아침에 끝이 나요. 해가 돋는 광명한 아침에 하루가 끝이 나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이 독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그 인생이 갈수록 윤택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사람이 패랍스러워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화만 자꾸 내고 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왜 저러나 이런 평가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제일 겁나요. 예?
그래서 조심해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는 연약하니까 뭐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갈수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해지고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지금 먼저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3.1교회도 7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70년은 이제 성장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숙으로. 이제 옛날에 화 10번 내던 걸 이제 9번만 내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공동체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든지 갑작스러운 것은 문제를 잠복시키게 돼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처음보다는 나중이 낫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 그런데 뭐든지 본론을 얘기하려면 앞에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도 뒤에 새드 무비로 끝나는 건 꼭 앞에 막 꽃가루가 떠다니고 좋은 스토리가 막 얹어져 있죠. 자, 20절을 좀 보십시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게 본론이에요.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실제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니까 이것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상징적인 인물을, 상징적인 표현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은 이세벨이라고 실제 했던 인물이죠.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 아내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여자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충동했나? 26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왕의 왕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행음케 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누구를 충동시켜서? 네, 왕을 충동시켜서. 여기 아합이 한 시대를 놀아놨습니다. 큰 범죄를 나라 전체에 해악을 끼쳤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지칭된 여인은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강력한 지도자의 아내 위치쯤 되지 않았겠나. 정확하게 얘기는 써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추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의 사모,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예? 아, 그런데 목사가 문제가 많아서 시끄러운 교회도 많지만 또 사모들이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싫어합니다. 전 싫어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은 그렇게 부동산의 귀재예요. 그 투기, 그것도 무슨 투자까지도 봐주겠는데 투기에 열을 내가지고
헐 공부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꼬드겨 가지고 막 단체로 제주도에 땅 사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교회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좋지 않았는가는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예? 이게 참 그 씁쓸하죠. 뭐 이런 비슷한 신뢰뿐만 아니라 또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또 이상한 또 신학 이론을 접목시켜서 온 교회를 거의 부당회장식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그것도 건강한 영향력이 아닌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데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사모라는 위치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일 듯 말 듯 해야 문제가 안 돼요. 보여도 문제가 되고 또 안 보여도 문제가 되는 따오기 같은 신세입니다. 따오기 뭔지 몰라요. 보일 듯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어떻게 성도들을 음행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이게 참 교묘합니다. 자기는 자칭 사탄의 깊은 곳까지 안다고 성도들을 호도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얼핏 등장을 할 텐데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길드에 가입이 돼야 경제활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신전 안의 식탁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끝에는 언제나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그 신전 창기들과 행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벌써 우상숭배와 행음이 동시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시대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되던 시대라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익숙했고 이것이 잘못된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에 의해서 신앙의 교묘한 색깔로 신앙 안에 감추고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육은 썩고 부패해. 그러니까 육이 요구하는 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둬도 돼. 그건 악이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만 깨끗하고 깨달아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야. 해서 극단적인 방임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세벨 같은 영향력이 있는 부인이 거봐 이거는 그냥 몸이 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 우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다 그렇게 해.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가입해.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건 제사의 순서의 일환이니까 방임주의의 육체를 던져둬도 상관이 없어. 이런 속임수로 온 성도들을 꼬드긴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통찰의 의미를 담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고 묘사했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그 질문을 해볼게요. 이세벨이 속여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넘어뜨린 것만 문제일까요? 속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예? 여러분, 속은 사람은 왜 속았어요? 모르고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동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탐욕.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이 안에서 마치 그 화산이 터지기 전에 이글거림처럼 솟구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덫에 탁 걸리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주변에서 보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다는 그런 게 아니겠으나 그런 사기에 많이 걸리는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 안에 욕망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 스토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스토리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스토리에 왜 넘어가요? 벌써 그 안에 물질에 대한 욕구가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고 눈을 가리워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덫에 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가짜가 많을수록 가짜를 연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를 연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요즘 그 신학도 옳게 안 한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에서부터 그 이상한 가르침을 막 유튜브에 쏟아내고 처음 듣는 소리니까 또 귀가 살짝 귀 기울여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항상 그 보편 상식적인 건강한 사고를 늘 그래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 안에 비틀어진 욕망, 잘못된 희망 때문에 기대와 욕구 때문에 그런 이세벨의 유혹에 덫에 맥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성도들이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었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바위처럼 우뚝하게 그냥 누가 옆에서 때려도 비바람 불어도 끄떡 않는 버티는 심지 굳은 돌뿌리 같은 나무뿌리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뭔 소리를 내도 정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에 안 들어오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꾸 그런 거 들리면 귀가 그냥 당나귀 나팔귀처럼 돼가지고 살짝 귀 기울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네. 이게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결과 보십시다. 21절을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놀랍게도 이런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 추종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겠죠.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도다. 이미 탐욕이 그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맹아적 고집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고 돼 있어요? 이건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침상이라는 말은 병들어 심판을 하시겠거나 아니면 주로 음행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침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표현 속에는 같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누구를 죽이리니 예, 이세벨의 자녀 이세벨의 혈육적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추종자들 그 자녀들이죠.
따르는 자들이니까 여기서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기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람의 뜻, 마음을 하면 이거는 겉을 얘기하는 겁니까? 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속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동기를 보겠다. 불순한 동기를 보겠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줄 아느냐? 이세벨이 워낙 잘 꼬드겨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불순한 동기 때문이다. 불순한 동기, 욕망이라는 동기, 탐욕이라는 동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콩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심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의 감정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 장기로 표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애간장이 끓는다. 또 속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장기를 묘사해서 내면의 세계를 그 고통을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표현들은 뭐 여러분들이 더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2장 18절의 말씀처럼 섬김, 사랑, 믿음, 인내 이런 덕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놀랍게도 이런 대세를 쫓아가는 넘어진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그 가운데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잘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이세벨의 꼬드김을 얘기하는 거죠.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이세벨이 뭘로 꼬드겼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영험한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깊은 의도까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곳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더 지울 것이 없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자, 약속을 보십시다.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버티는 힘.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정말 실력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화려한 면모를 갖춘 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굳건히 세워지고 버티는 마지막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이것은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마지막 날 최종적 심판이 그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아까 시편 2편을 봤죠. 자, 28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여기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줄 거라. 그런 약속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데 이 새벽별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22장을 좀 띄워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무슨 별?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어둠을 끝내고 아침을 맞도록 가장 초롱이 밝게 정확하게 떠오르는 별이 여기는 문예적으로 새벽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국의 권세와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3.1공동체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말씀을 듣고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1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